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3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말씀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과 그리고 그의 증언. 세례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세례요한의 그 성품을 보면 참 물론 그의 신앙과 믿음은 매우 강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이 매우 친절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겸손합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사람은 바로 구약의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었던 올 것이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의 심령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레위지파 사람이고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네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받아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될 것이다.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쪽 엘리사벳 쪽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와 친척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을 그 부모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아들을. 야, 그 나이 많아서 난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고 그래서 나시린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독주라든지 이런 것을 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면서 그가 어디에서 자라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빈들에서 그가 자랐다고 나옵니다. 빈들은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유대 광야. 사해바다 왼쪽 편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쭉 거기가 유대 광야죠. 예수님도 이제 거기서 금식기도 40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삶이 대단히 청빈한 삶을 살아가요. 청빈한 삶. 네. 그래서 그 부모의 참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과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30살 되던 그때쯤 요단강에서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이제 그의 삶에 그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그 정도의 음식을 취하면서 성령의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장성해 가면서 내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죠. 부모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그가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많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증언하고 알려주고 나타내주는 역할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세례요한 전에 수백 년 전에 올라가면은 500년 이상 500년 거의 1000년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곳이 바로 이 근처에요. 이 근처. 그런 역사적인 곳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개하면서 이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대단히 큰 상징성이 있어요.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세요. 물 세례라는 것은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그 장면이 구약시대에 어떤 장면인지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그 편지 속에 그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닷속으로 통과하여 가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포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 밑바닥으로 쫙 들어갈 때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구름 가운데 그 구름은 구름 기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쫙 가르시고 그 다음에 밑바닥까지 다 말렸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가기 편하게 거기로 건너갈 때 구름 기둥이 구름이 내려앉아 있어요. 구름이. 구름 속에 그리고 그 물 속 바다 속을 걸어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키냐면 옛사람 예전에 세속적이고 욕망을 쫓아가며 세상적이며 죄악된 그런 옛사람이 물 속에 쭉 들어감으로써 씻겨져 나가고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 바다를 건너가서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서의 이제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게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인 애굽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 그게 바로 물세례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표예요. 그게 구원의 표로서 그것을 주시는데
그 일을 세례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그거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시대냐면 그때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뒤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계시의 말씀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거의 뭐 100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보다는 정치적인 우리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국의 찬란한 영광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물로 이렇게 씻는 의식이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결되어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정결 의식이라고 합니다.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교에 입교가 되는 그런 이제 그것이 세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연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있고.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셉 사람, 북쪽 사람입니다. 디셉 사람인데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있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런 이제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임박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쫙 말해주면서 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에게 심령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모습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되고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메시지 속에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누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그 사람들이지.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크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큰 종파가 두 가지.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랍비를 양산해내는 곳이고 사두개파는 대제사장들을 제사장들 무리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으니까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물어보는 겁니다. 선지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올 것이라고 약속된 예언된 그 엘리야가 맞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도대체 넌 누구냐? 누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세례요한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는데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계시의 말씀이 와 있었고 자기가 엘리야의 심령을 받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에서 선지자들에게서 이제 예언된 그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는데. 어쨌든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겸손함. 굳이 자기가 이것을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 안 해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계략으로 이 세례 요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또 보도록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 뒤에 오실 그 사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만이 물세례를 주면서 많은 백성들을 이제 말씀으로 감동을 주면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면서 강력한 회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그 일을 지시했나요? 아, 이것이 내 사역이다 하고 자기가 깨닫고 이 일을 내가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한번 전도하고 그리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어떤 목회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갖고 이 사람이 시작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지시하고 그가 해야 될 사역의 지역과 위치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 그곳에서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고 그가 하고 있는 이 상징적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물세례가. 물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걸까요? 누가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이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감으로써 대속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만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참입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 사진을 봤어요. 무슨 뭘 봤어요? 영상을 봤어요. 야, 이제 내 아들이 올 텐데 이렇게 생겼다. 키는 이만하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눈은 아주 또렷하고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못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뒤에 또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자기 자신은 얼마나 초라한 미천한 종인지에 대해서
27절에 이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발끈 누가 풀어주죠? 신발끈 풀어주고 묶어주고 하잖아요. 샌들 신고 샌들 신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면 종이 막 뛰어나갖고 신발 풀어주면서 물로 막 주인의 발 닦아주고 하잖아요. 주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하며 나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서 가까이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발끈을 묶는 거 그게 어렵나? 그냥 가서 이렇게 묶어드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위엄이 있고 거룩하신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 위에 계신 분. 그분이 지금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 죄인의 육신을 가지시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 세례요한은 얼마나 매일매일 삶이 가슴 벅차겠어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이제 만민 앞에 소개할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역할이 끝나면 이 사람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단히 겸손한 모습이죠. 야, 세례 요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그 당시에 영적인 강력한 리더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누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강력한 파워와 영성을 갖고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이제 누구 하나 어떤 여기 막 바리새인들 와갖고 막 따지고 물어도 하나도 기죽지 않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구랑 견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뒤에 오는 그분하고도 한번 맞서서 한번 사역을 한번 우리 한번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더 멋있게 잘하나? 막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깨달음과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쫙 내려앉으면서 나중에 세례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야,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분을 따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쪽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다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 이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내줘요. 글로 가라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 선지자의 모습.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할 뿐이고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막 욕심 부리고 막 그냥 나의 명성을 떨쳐 보이리라 막 이러면서 막 온 세계를 내가 다니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싹 내려가는. 야, 이런 모습은 정말 위대한, 진짜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서 그는 가장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와, 여기 메시지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야. 그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알아봐요.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주님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보고 세례를 주라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해야 될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실 때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걸 가리켜요. 그 주님이 이제 가까이 나오시는데 뭐라고 그분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를 세례요한이 얘기해 줍니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성경에 수많은 양들을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리고 그럼으로써 속죄함을 받았던 그 구약의 그 수천 년간의 그 제사의 행위가 바로 이분에 대한 것이란,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길 십자가의 피로 죽는 길로 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명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면 물론이요, 그리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에요.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요한이 증언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사람 위에 머물렀다. 이것은 세례를 이제 주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분이라는 사인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뒤에 이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순간에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쫙 강림하는데 비둘기의 형상으로 쫙 내려오는 모습을 세례원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증이에요. 확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그의 머리에 내리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사역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우리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비둘기의 형상으로 쫙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냥 물 세례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말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줘라.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 세례. 물로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구원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시. 그 뒤에 이제 뒤에 따르는 일어날 일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은 누가 그 세례를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세례를 쫙 부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확 부어져요. 부어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물 세례의 의미도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충만하게 부어짐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방향 전환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세속적인 세상과는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욕망을 멀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의 그 변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감은 물론이요 제3일에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의 죄사함이 영원토록 효력이 미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이 죽었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출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다시 태어난다 해도 거듭남이라 거듭남. 내 영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인 이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는 영의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을 누가 보내시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쫙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야,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 갈릴리 사역을 이제 쭉 하시게 되고 세례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헤롯이 헤롯 안디바잖아. 그가 이제 그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고 부도덕한 일. 그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문제 제기를 하자, 바른 말 하자 잡아 가두게 되고 미움을 받아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요. 맞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알라라고 말했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어떻게 된다? 성령, 주의 성령이 임하여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된다는 이제 그 말씀처럼 수많은 이제
죄인들과 병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전해주고 이제 세례요한은 조용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위대한 겸손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더 자기를 나타내고 막 이렇게 응?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쫙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때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쫙 내려와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이제 그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는 쫙 내려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쫙 펼쳐지면서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의 사역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의 증언이 그 역할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 무엇이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그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삶의 방향이 확 전환되게 돼요. 어떤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그전에는 어떤 목표나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나 일이나 사업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직책이나 막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었잖아요.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내가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이러한 영적인 교류,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돼. 이것은 더러운 것이구나. 이것은 나쁜 것.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룩한 것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대단히 그 사람의 사고나 생각이 자유합니다. 자유. 어디에 막 묶여져 있 자유하면서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깊은 행복감이 막 들어있어요. 행복감이. 들어있고 그 사람은 대단히 친절하다니까요. 대단히 친절해 사람이. 사람이 겸손해. 겸손하고 그런 친절함과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방향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사랑과 겸손과 의와 진실함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율법적인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의 그런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싹 이렇게 뭐라 그랬지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막 억지로 막 돌려갖고 막 이렇게 채찍질해갖고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즐겁고 행복하게 막 싹 스무스하게 싹 이렇게 기름칠이 잘 돼갖고 가는 그런 어떤 마차라든지 그런 어떤 자동차라든지 막 잘 세팅이 된 것처럼 싹 이렇게 승차감이 좋은 차처럼 싹 주님을 향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지. 내가 막 다 정해놓고 내가 이걸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가 떼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한 주간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